후하 안녕하세요. 버블링입니다. 오늘 리뷰할 레고 제품은 바로 76239 레고 DC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 허수아비 결전입니다. 레고 DC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 허수아비 결전의 부품세는 422피스고요. 대상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미니 피규어 개수는 2개고요. 가격은 54,900원입니다. 2021년 10월 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내용물은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봉투가 들어있고 조립설명서 1부와 스티커가 1장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스티커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작은 제품인 만큼 스티커 양이 많진 않아요. 그럼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6239 레고 DC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 허수아비 결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멋진데요? 유튜브에서 텀블러 관련 영상을 보면 탱크처럼 장애물을 무시하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강인하고 단단한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76239 레고 DC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 허수아비 결전은 일명 미니 텀블러라고도 불리는데 이 제품이 출시되고 곧이어 대형 버전인 76240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가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76239 배트맨 미니 텀블러는 본체와 두 개의 미니 피규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배트맨과 스케어크로우, 즉 허수아비가 있는데요. 먼저 배트맨 미니 피규어를 볼게요.
배트맨 미니피규어는 이미 다양한 버전이 선보였었습니다만 이번 배트맨의 몸통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팅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인 배트맨 비긴즈에 나왔던 배트맨 의상을 기초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허리에 벨트가 구릿빛인 것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다리 부분은 밋밋해서 밑피 다리도 프린팅이 없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구릿빛 벨트는 빛의 반사가 되면 반짝반짝하는 게 꽤 이쁩니다. 등에도 프린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망토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프린팅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망토는 패브릭 소재인데 손으로 잡아당기면 살짝 늘어납니다. 배트맨 가면 자체는 기존의 배트맨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가면을 쓴 얼굴을 보면 눈이 하얀색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면을 벗기면 정확히 눈이 아니라 눈 위에 있는 하얀 머리띠 같은 부분이 배트맨 가면의 눈 부분에 오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로 돌려보면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가면을 씌우면 이런 느낌입니다. 양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배트맨 부메랑인 배트랑이고, 왼손에 있는 것은 그랭플링건, 즉 갈고리 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트맨 얼굴이 들어있는데, 이 얼굴은 스케어크로우가 공포가스를 맞고 본 배트맨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에 배트가면을 씌우면 이런 느낌인데요. 눈이 보이고 이빨도 무섭게 드러내고 있어서 상당히 무섭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이는 눈은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니라 눈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입니다. 배트가면의 눈의 위치가 일반적인 미니피규어 얼굴의 이마 부분인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씌우면 눈처럼 보이게 됩니다. 스케어크로우는 영화에서처럼 찢어진 자루를 뒤집어 쓴 모습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눈 부분이 뚫려 있어서 눈만 보이는데 생각보다 초롱초롱한 것 같네요. 스티치 표현도 훌륭합니다. 입부분도 영화처럼 꼬맨 듯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얼굴의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었네요. 꽤 디테일합니다. 스케어크로우도 배트맨처럼 찢어진 자루를 벗은 모습의 얼굴이 하나 더 제공이 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몸통 부분은 트레이드마크인 회색 슈트가 프린팅되어 있는데, 목 부분을 감고 있는 이 올가미 밧줄이 저는 더 눈길을 끕니다. 손에는 공포가스를 발사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색의 형광 브릭이 아마 공포가스를 표현한 것이겠죠? 발사가 되는 것도 물론 독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1x1 원형 형광 브릭입니다. 총 위쪽에는 스위치가 있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다음은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를 볼 텐데요. 솔직히 저는 영화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안 봐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냥 그런 제가 봐도 정말 멋집니다. 이 배트맨 텀블러는 422피스의 브릭으로 조립되었고 가격은 54,900원입니다. 크기는 길이 19cm, 너비는 12cm, 높이는 7cm입니다. 가격과 크기 그리고 디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나오자마자 품절이 되었고 아직도 공홈에서는 빼고도 상태인지 아시겠죠? 배트맨의 미니 텀블러의 첫인상은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텀블러와 비교했을 때 스케일 비율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것이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스케일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깃발 브릭으로 단차를 넣어서 표현을 했고 여기는 여러 개의 브릭을 겹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에는 5개의 스티커가 사용되었는데 텀블러 정면의 유리창과 각 앞바퀴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을 표현해 주었고 각 사이드 쪽에 주의구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바퀴는 총 6개가 있는데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4개가 있습니다. 앞바퀴는 통상적인 형태인 바퀴 쪽이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스터드 슈터가 2개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스터드를 2개를 끼운 형태로 발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터드보다 무거워서인지 발사를 하면 살짝 묵직하게 발사가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사정거리는 짧아진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2개를 겹쳐 발사하는 건 처음 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을 보시면 장갑차 컨셉인 만큼 충실하게 장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주유구가 양쪽에 두 개씩 네 개가 있는데 겉에서는 장갑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연료통도 네 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날개 같은 부분도 장갑을 표현해 주었고 여기 이 부분에 걸리게끔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펼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영화에서 텀블러 자체는 점프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 포위를 당했을 때 도약해서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트맨이 여기 차량 중앙으로 엎드린 자세로 운전을 하고 각 부위에 날개가 펼쳐지는데요. 이때 여기 플립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스터 분사구에서 불꽃이 나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가속 후 점프를 하게 되죠. 실제로 불꽃을 표현해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한 점이 참 좋았습니다. 힘차게 불꽃을 뿜어낼 수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두 개씩 끼어져 있는 두 개의 뒷바퀴는 동시에 같이 돌아갑니다. 앞바퀴에 비하면 생각보다 크기가 큰 것이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상당히 튼튼해 보이기도 합니다. 돌아가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이 미니 텀블러의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미니 피규어 두 개를 태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트 등받이를 표현해 주긴 했지만 차가 작다 보니 시트 자체는 없어서 바닥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두 개의 스티커가 여러 정보를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로 배트맨이 사용했었을 것만 같은 핸들도 주전자 손잡이 브릭으로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투명한 그린 경사 브릭도 블랙과 그레이 투성인 실내 컬러에 포인트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두 개의 미피는 서로 적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같이 탈 일이 없었겠지만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약간 망토가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태울 수 있습니다. 다 태우고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되죠. 그리고 세 개의 면을 투명한 브릭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마음에 듭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얼굴이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베테랑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둔 것도 이 미니 텀블러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 위쪽에 헤드라이트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텀블러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준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니 텀블러는 단돈 54,900원입니다. 출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왜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공홈에서는 백오더 대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 검은색 하이그로시 블록에 지문이 너무나 잘 묻는다는 것 정도? 하지만 배트맨 텀블러는 항상 블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76239 레고 DC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 허수아비 결전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백오더로 주문한 76240 배트맨 텀블러가 편집이 늦어져 질질 시간을 끄는 사이에 도착을 해버렸네요. 빨리 조립하고 싶어요.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